사실 이번 쿠바와의 그 수교에 있어서 이 물밑 작업을 정말 많은 분들이 했잖아요. 또 오준 대사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바 대사와도 만나셨나요? 네, 제가 유엔 대사였을 때 제가 유엔 대사를 했을 뿐 아니라 이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 이사회는 유엔의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쿠바 입장에서도 저하고 협조를 해야 되니까 둘이서만 만나서 점심을 먹자 그랬더니 저는 그때 이 사람이 이걸 받을까 안 받을까 자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둘이서 외교관이 둘이서만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는 거는 누가 듣는 사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북한 외교관들은 1대1로 하는 데는 잘안 나오죠. 항상 누구랑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응했어요. 그래서 둘이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할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 개선해서 수교할 때가 되지 않았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관계 개선하는 건 좋은데 외교 관계 수교를 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서 갑자기 한게 아닙니다. 다 자기 나라에다가 지침 받아서. 이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데 뭐라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다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외교부에다가 쿠바 대사를 만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계는 뭐 개선해도 좋지만 우리는 수교할 준비는 안돼 있다. 이것이 입장이었고 이제서야 그 입장이 바뀐 거죠.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신데 그럴 경우 밥값은 누가 내는 거예요? 밥값은 초대 안 치겠어요.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얼른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보면은 쿠바 여행 같은 데 많이 좀 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수교가 이게 돼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왜 쿠바랑 이제 수교가 된 거예요?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랑 수교를 안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과의 의리 과거 냉전 시대에는 우리하고 북한이 서로 한 나라라도 더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경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 달라 하고 다른 나라에게 부탁을 많이 했죠. 예. 아마 북한도 그때 상당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경쟁이 붙는 거예요. 네, 수교는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 거의 뭐 혈맹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과 수교하는 거는 일종의 의리를 저버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요. 나름 노력했네. 그런데 이제 김일성도 죽었고 카스트로도 죽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바도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났다.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근데 그 기회가 2014년에 왔다. 보고 놀라셨겠어요. 뉴스 보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 장관이 뭐 쿠바를 방문했다는 거 물밑 작업은 뭐 외교관도 이렇게 감이 있잖아요. 아 이게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딱 발표 듣고 굉장히 놀라긴 했어요.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쿠바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전후 관계예요. 북한하고 쿠바는 전후. 그러니까 너네는 사회주의 동방초소 조선, 사회주의 서방초소 쿠바. 우리는 북한은 전후라 그래요. 한 참호를 같이 쓰는 혁명적 동지.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우리말에 이제 찐친이라고 그러잖아요. 찐친, 예. 북한하고 쿠바는 북한 말로 딱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국은 좀 도와주는 마청 같은 존재인데 잔소리를 많이 해. 그래서 좀 싫어해. 간섭을 많이 하는. 그 러시아는 별로 둘째형이긴 한데 필요할 때만 조금씩 뭘 좀 도와주고 그냥 입싹 닫는. 근데 쿠바는 그냥 돈도 잘 빌려주고 물건도 잘 보내주고 뭘 해달라면 잘해주고 정말 자기 와이프한테도 말 못하는 걸 자기 친친한테는 얘기하잖아. 그런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야.